지난 5월 국가 부도를 선언했던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했습니다. 사태의 압력을 받던 총리는 돌연 대통령을 대행하겠다고 나서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 저항을 막을 순 없습니다. Now the politicians should realize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hey should listen to the people's commands. 고타바야 대통령은 어제 두바이로 피신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결국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사람들이 뜸한 틈을 이용해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주했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갔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지 언론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고타베 라지팍스 자나디파티투마 자나디파티 두레 니바트나 이케나겐 아프라 키스메 비스와스약 네 에야 두누 에칸 프라카샤카 이투콜라 미니엑 네메이. 의회는 오는 20일 차기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도피 직전 총리를 대행으로 지명하고 총리는 사임을 거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